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디입니다. 저 이번에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 원래는 홍콩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나왔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이어 2 시즌 2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션 헬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헬스가 무엇이냐 한다면은 좀 더 큰 사진을 구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매치메이킹 서버 개선, 그리고 100% 서버 기반에 100% 서버 기반으로 둔다고 하고, 그리고 좀 더 빠른 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 개의 구성으로 TTS PC 콘솔로 나뉘어졌고요. 그 다음에 롤백,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업데이트가 문제가 되었으면은 이전 버전으로 롤백 한다는 거고, 그거 이외에 버그 픽스를 세 달 동안 한다는 건데,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게임이 이런 식으로 세 달 동안 이런 거를 한다고 유저한테 말을 하고 컨텐츠 추가를 미루겠다라고 말한 게임사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실망이에요. 진짜 매치메이킹 서버 기반 팅레이트는 원래 스페인 때, 스페인 오퍼레이터 때 자기네들이, 그리고 랭크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을 했던 건데 스페인 때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하는 거고, 3스탯, 그러니까 3개의 구성 단위로 나눠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원래 멀티게임에서 이랬잖아요. 유비소프트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특히나 오버워치도 마찬가지였고, 테스트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PC에서 업데이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콘솔로 가져온 걸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롤백하는 것도, 업데이트가 오류를 불러일으키고 한다면 당연히 롤백해야 되는 건데 롤백 스위치를 이제 와서 만든대요. 이게 자랑스러운 건가? 업데이트 버그 픽스, 자기네들이 말했잖아요. 미드시즌 리인포스 때 버그 픽스 하겠다고. 이게 뭔 지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이고 내 돈 아까워라 진짜. 와, 그렇게 해서 오퍼레이션 헬스를 통해가지고 로드맵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식으로 바뀐대요. 마우스 쉬어야 되나? 마우스를 치려면 보시겠지만 스페인은 그대로 뒀죠. 원래는 5월 21일 날, 그러니까 랭크, 그러니까 대회가 끝나는 날, 그때 소식도 풀리면서, 그러니까 홍콩 오퍼레이터에 대한 소식도 풀리면서 할 텐데, 근데 이번에 5월 22일부터 세 달간 8월까지 헬스를 한대요. 컨텐츠 추가 없이. 진짜 유비는 보면은, 그러니까 인원 분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컨텐츠 추가할 사람 따로 있고 버그 픽스하는 사람 따로 있나? 진짜 이게 진짜 소름 돋는데, 이건 진짜 중소기업이 할 만한 행동인데 너무 소름 돋는다 진짜. 기존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었느냐, 스페인 다음에 홍콩 다음에 폴란드 다음에 한국이었어야 돼요. 지금 폴란드가 어디에 있죠? 홍콩에 오퍼레이터 하나, 한국에 오퍼레이터 하나, 맵도 없어요. 미드 시즌도 없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진짜. 이어 2 첫 번째 소개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스페인, 홍콩, 폴란드, 한국 이렇게 내주겠다고 했는데 어겼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시즌 패스를 기만하는 행위고, 시즌 패스에 대해서도 뭔가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진짜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신뢰를 잃은 거예요, 이거는. 그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유비가 이번에 5월, 6월, 5, 6, 7, 5, 6, 8, 5월에서 8월까지 이렇게 고치는데 못하잖아요? 그냥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냥 내년에 로드맵 따윈 없어요. 신뢰를 잃어가지고 유저들도 없어질 거니까요. 뭔 자신감으로 이렇게 버그 픽스 한다고 하고 서버 팅레이트 높인다고 하고 하는 거지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유비들이 그냥 도박을 친 거예요. 도박을 그냥 내다버린 자식으로 놔둘지 아니면은 뭔가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 인력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되게 근사하게 유저들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진짜 그냥 나 같았으면 진짜 허리 숙이고 진짜 유저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성함은 올리고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한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보상 주겠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텐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구겨넣기로 시즌 패스한테 욕은 덜 먹으려고 폴란드 오퍼레이터는 하나씩 하나씩 끼워는 준대요. 근데 맵은 삭제하고 폴란드에 있을 미드 시즌도 삭제하고 이게 말이에요? 컨텐츠가 삭제된 건데 한마디로. 하 진짜 이게 왜 시즌 패스가 소년이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홍콩은 원래 5월달에 약속이 되어 했던 건데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폴란드 맵도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시즌 하나를 통째로 없어진 건데 시즌 하나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폴란드 머리 헤드기어 복장 당연히 줘야 하는 거고 그거 이외에 그리고 해당 스킨도 줘야 하죠. 그 해당 스킨이 어떤 스킨이냐면은 해당 테마에 맞는 해당 시즌에 맞는 스킨을 주는 건데 시즌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스킨을 줄지 안 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졌어요. 어떤 거냐면은 홍콩이랑 폴란드를 일주일 안에 다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홍콩 두 개 오퍼 일주일, 폴란드 두 개 오퍼 일주일 해가지고 2주일치의 컨텐츠였는데 일주일로 줄어졌어요. 이게 말이에요? 아무리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그러니까 좀 더 많아질더라도 좀 더 길게 늘려서 많이 얻어야지 짧게 한꺼번에 얻는다는 게 이거는 그냥 컨텐츠 소모를 자기네 스스로 줄인다는 건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유비가 뭔가 단단히 잘못한 것 같아. 진짜 뭔 자신감으로 이렇게 오퍼레이션 했어라고 지칭해가지고 유저한테 아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님들 다물고 있으셈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난 그냥 뭔가 사과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로드맵을 어긴 거에 대해서 그래 지금이라도 말해준 게 어디야. 그래 진짜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유비가 와 지금이라도 해결해주네 님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님? 전혀 아니에요. 로드맵을 어겼잖아요 그 애초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미드시즌 리인포스라는 걸 왜 뒀겠어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미드시즌 리인포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잘못됐어 유비. 이건 진짜 아니야. 아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소식이 전부고요. 5월 6월 7월 달에는 홍콩 오퍼레이터가 없고 8월 달부터 홍콩이랑 폴란드랑 같이 나오고요. 혹시 모르죠. 뭐 소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비한테 단체로 항의한다면은 다시 원래 로드맵대로 간다거나. 아 자업자득이죠 솔직히 말하면은. 스페인 때 무리를 해서라도 했어야 됐어요. 못했으니까 지금 이 지랄하고 있는 거지. 대단해요. 아주 대단해요 유비. 아 진짜 이건 진짜 레딧 가서 되도 안 되는 구글 번역기라도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무리 국내 커뮤니티에서 떠들고 날고 기어봤자 걔네들은 국내 커뮤니티 안 보잖아요. 레딧에서만 글을 보지. 그렇기 때문에 레딧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간절해요. 무시하면 안 되고 보상 주겠지 사과하겠지 라는 생각하시고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레딧 가셔가지고 글 쓰셔야 돼요. 이거는 왜 폴란드는 따로따로 두고 그리고 기존에 약속했던 로드맵이랑 다르지 않느냐. 시즌 패스는 로드맵 보고 사는 건데 로드맵을 어겼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야 되고 컨텐츠 추가 시간 컨텐츠를 내가 즐기는 시간이 느려졌으니까 좀 더 늦춰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도 필요하다 라고 말하시는 게 옳은 소비자고 본인이 구매했던 권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근데 웃긴 거는 한국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진짜 폴란드는 왜 없어진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홍콩은 원래니까 5월달에 나왔던 시즌이라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폴란드는 뭐고 한국은 왜 이래요? 한국을 좋아하는 건가? 뭐지? 솔직히 입장 바꿔서 폴란드가 그러니까 4시즌이 있었고 한국이 찢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 진짜 안돼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애들 말인지 막걸리인지 예. 아 일단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소식은 뭐 더 이상 없고요. 예. 헬스 거창하지. 예. 유빈이 진짜 매번 생각하는 건데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의미 부여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의미 부여해가지고 유저들한테 기대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정작 까고 보면은 자기네들이 자기네 똥 치우는 건데 유저들은 와 의미 부여 멋지다면서 막 부추기 세우니까 유비애들은 아 막 얘네들한테 이거 먹히는구나 하면서 그냥 자기네들이 똥 사도 그냥 의미 부여 열심히 하면서 빨아주는 새끼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지 하는데 전혀 이건 유저를 기만하는 행위지. 이건 진짜 응징이 필요하고 뭔가 진짜 뼈저린 고통도 진짜 한 번은 필요해. 진짜 아니면 유비 자체가 아니면 차라리 진짜 인력이 부족한 거면은 처음에 시즈를 만들 때부터 인력을 세우던가. 너무 이거는 아무리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몰랐던 게임이었겠지만은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좀 아닌 듯한. 아, 네, 주저리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댓글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딧 가서 글 쓰고 오겠습니다, 저는. 네, 수고하셨습니다.